건강식도 두드려보고 먹어라. 지방 밀가루에 이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또 다른 건강식은 없을지 찾던 그때 놀라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8년 전 중국의 한 병원에서 복통을 호소한 한 남성.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의사는 곧바로 수술에 돌입했는데 남성의 뱃속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420개의 돌. 의사는 그가 흔히 건강식으로 알려진 이것을 즐겨 먹은 것이 신장에 420개의 돌을 만든 원인이라고 말했는데 두 얼굴을 지닌 이 건강식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이게 한국인들한테 엄청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저도 주부다 보니까 냉장고에 이게 떨어지면 불안하고 꼭 한두 개씩은 사두려고 하거든요. 마트 가면 어머니들 그 쇼핑카트에 빠지지 않을 만큼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식재료이긴 하죠. 쇼핑카트에서 빠지지 않는 식재료다?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대형마트로 향했다.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장을 보는 주부들. 오늘 뭐 해드시려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네, 오늘 된장찌개 먹으려고요. 아, 날씨도 축구해가지고 부침 좀 해먹으려고요. 싱싱한 식재료들로 가득한 쇼핑카트. 그렇다면 이 카트들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식재료는 과연 무엇일까? 주부들의 카트에 담긴 공통 식재료는 달걀과 대파 그리고 두부. 그런데 세 식재료 모두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식재료였는데 이 중 신장결석을 유발한 건강식이 있는 것일까? 이 중 신장결석을 유발한 식재료의 정체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가 신장결석을 유발했다? 두부 하면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소화가 쉽고 이소플라본 성분 등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로 가득하고 육류 소화가 어려운 노년층의 단백질 근본으로 각광받으며 건강식에 절대 빠지지 않는 식재료인데 또한 시민 100명 중 21명이 건강식 습관으로 두부 섭취를 꼽았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일단 두부 하면 어때요? 하얗고 부드러워서 많이 드셔도 소화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많이 먹게 되면 렉틴이라는 성분이 소장벽에 손상을 줘서 소화를 더디게 하고요. 또한 피틴산 성분은 철분이나 아연과 같은 무기질 흡수를 방해해서 철결핍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를 방해하고 혈관 건강에도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한의학에서도 이 두부가 찬성질이기 때문에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지만 많이 먹으면 배를 팽창시켜서 소화 기능을 떨어뜨린다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요. 이 두부에 칼륨 성분이 풍부해서 과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해서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앞서 소개한 420개의 신장결석이 발견된 중국 남성 역시 그 원인으로 두부 과다 섭취가 꼽히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두부의 권장 섭취량이 생각보다 적어요. 하루 반모거든요. 보통 우리가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두부 대여섯 조각이면 끝인 거예요. 와, 생각보다 진짜 작네요. 저는 앉은 자리에서 한 모는 먹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건강에 도움이 되려고 찌개에 두부 넣고 또 두부 부침해서 먹고 아침 대용으로 연두부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즘에 또 이 두부 다이어트 하신다고 끼니마다 두부 한 모씩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권장 섭취량의 3배 또 많게는 6배까지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두부 단백질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퓨린 성분이 많아서 통풍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섭취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좋겠죠. 실제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두부 소비량은 증가했을 뿐 아니라 두부면, 두부고기, 두부과자 등 여러 형태로 된 두부를 다양하게 섭취하고 있었고 중년 여성의 81.2%가 두부를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건강식으로 습관처럼 섭취해온 두부 역시 과다 섭취 시 신장결석, 통풍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에서 두부 부침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두부를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트랜스 지방을 만들어서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부 부침이 트랜스 지방 덩어리다? 우리가 보통 트랜스 지방 하면 과자나 라면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두부 부침이라니. 이거는 진짜 배신 같은데요? 그렇죠.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두부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두부 속 영양 성분들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하루 반모 조리법을 지켜서 섭취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건강식으로 알려진 두부에 숨겨진 두 얼굴. 그렇다면 두부를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자신만의 두부 섭취법으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람을 찾아 서울시 은평구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청기누설팀에서 왔는데요. 이지연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특별한 두부 섭취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이지연 씨. 집에서도 운동을 빼놓지 않을 정도로 건강관리에 열심이었는데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2015년도에 임신 당뇨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병원에서 임신 당뇨 판정 받고 잘 출산 이렇게 잘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5년 뒤에 이제 당뇨가 또 재발을 하더라고요. 출산만 하면 사라질 거라 생각했던 당뇨. 하지만 5년 후 혈당 수치는 오히려 더 높아졌고 그로 인해 심각한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는데.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돈 벌면서 애들 일하면서 뭐 집안일 하면서 너무 바빴어요. 그때는 그렇게 사느라고 바빠서 건강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었죠. 그때는 탄수화물 중독자였거든요. 빵순이. 제가 막 진짜 탄수화물 엄청 많이 먹고 그때 혈당을 재봤더니 뭐 공복은 뭐 180 이상 나오고 뭐 식후는 항상 300 기본으로 항상 넘고. 고탄수화물을 즐겼던 식습관 때문에 혈당 수치는 300을 넘었고 체중은 20kg이나 불어났다고 한다. 그렇게 계속된 두통에 툭하면 쓰러지기 일쑤였다고 하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었거든요. 5살, 7살인데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나면서 우리 애들 어떡하나, 나 죽으면 좀 무섭더라고요. 그때는 좀 이게 공포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을 두고 먼저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건강관리에 돌입했다는 이지연 씨. 제일 먼저 바꾼 게 이제 식습관이었죠. 워낙 두부를 좋아했어서 이제 입맛을 좀 건강하게 바꿔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두부를 좀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두부가 또 식물성 단백질이니까 아무래도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먹었죠. 두부전, 두부찌개는 뭐 기본이고. 두부면, 연두부 등 매 끼니 두부를 활용한 식단을 섭취하며 운동도 시작했지만 혈당 수치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다는데. 두부가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먹던 대로 그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루에 먹어야 되는 권장량만큼 이걸 또 맛있게 또 다른 재료랑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하게 됐어요. 덕분에 현재 300이 넘었던 혈당은 정상 범위를 되찾으며 체중은 68kg에서 48kg으로 무려 20kg 감량에 성공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두부를 어떻게 섭취하고 있을까? 두부를 그냥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 섞어서 먹는 게 영양 균형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두부선으로 만들어서 먹고 있거든요. 그녀의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준 두부선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나 싶던 그때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낸 이지연 씨.
네, 제가 두부선 넣을 때 꼭 빼놓지 않고 넣는 재료가 바로 이거예요. 아, 이게 닭가슴살인데요. 제가 두부선 넣을 때 빼지 않고 넣는 재료거든요. 채소만 넣는 것보다 닭가슴살 같이 넣으면 영양도 배가 되면서 포만감도 굉장히 좋아져서 제가 항상 이걸 넣거든요. 각종 채소는 물론이고 닭가슴살과 두부를 함께 섭취해온 이지연 씨. 영양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조합일까? 두부가 완전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은 부족한 영양소가 꽤 많거든요. 일단 비타민C는 전혀 없고 또 식이섬유의 양도 아주 적어요. 이 두부 속에 단백질 소화 흡수율을 높이려면은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꺼낸 식재료를 보니까 두부에 부족한 영양분을 아주 잘 맞춰주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부선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먼저 데친 두부 밥물을 으깨 물기를 꾹 짜준 다음 닭가슴살과 고추, 표고버섯, 파를 잘게 썰어 준비해준다. 달걀과 다진 마늘, 소금과 후춧가루를 섞은 그릇에 모든 재료들을 버무려 모양을 잡아준 뒤 찜기에 20분간 쪄주기만 하며 체중 감량과 혈당 안정 돕는 두부선이 완성된다. 하루 중 한 끼는 두부선을 섭취하며 꾸준한 혈당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녀. 건강식으로 알려진 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내 몸에 맞는 그런 양이랑 그런 섭취하는 방법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제 건강도 찾아주시고 이제 활기차게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건강을 되찾은 이지연 씨. 그 1등 공신이 바로 건강한 두부 섭취법이었다는데. 단 두부에는 퓨린과 칼륨이 다량 들어있기 때문에 통풍과 신장 질환자는 주의하고 일반인은 하루 한모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